내가 호신술 알려줄게. 진짜? 이렇게 일어나봐. 그러면 누나가 두 팔로 내 팔 한번 잡아봐. 이렇게? 그러면 짜! 와 신기하다. 그치? 그러면 누나가 뒤에 와가지고 내 목을 한번 졸라봐. 예이! 그래서 내 오른손으로 누나 오른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줘. 다 풀렸지? 신기하다. 그치? 전체 차렷! 아빠를 향해 경례! 아빠! 자식! 아빠 우리 심심한데 게임이나 하자. 뭔 게임을 해? 아 후라이팬 놀이. 아? 띵!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후라이팬 놀이. 배차 둘! 배차 배차! 진호 넷! 이놈 자식아 아빠 네 친구야? 아 잘했다! 이디언 팡! 다시 해 다시. 그 다음에는 우리 007 빵 하자. 그래 그래. 자 공! 공! 7! 어디 아빠한테 섰다지라! 걸렸어. 이디언 팡! 이놈 자식들이 진짜? 그러면 우리 369 게임 할까? 자 369 369 369 369 1! 2! 너 걸렸다 일로 와. 너 돼. 인디언! 드디어 복수했네. 우와. 누구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저 한국도로공사에서 왔는데요. 낙석주의 표지판 달러 왔습니다. 가정집에 그걸 왜 달러 와요? 왜요? 아 이거는 하나도 못 달았네 이거. 아이씨.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? 아니 왜 여기서 독백을 해 왜? 공무원 준비하려고요. 저 여기서 공부 좀 하다 가겠습니다. 저기요 왜 우리 집에서 공부를 해? 아이씨 당신이 내 인생 책임질 거야? 그럼 내 인생은? 미친 사람 아니야 저거? 저기요 그 과일 좀 깎아줘요. 아니 쌀도 없는 집에 무슨 과일을 깎아달라 그래. 우리 엄만 깎아줬어! 이거 뭐야 이거? 일로 와봐. 근데 아니 하면 된다 된자가 이 된자야? 그 애들 앞에서 쪽팔리게. 에이 저 못 배웠어 저거. 아직 그게 중요해? 이놈 자식아 모르는 사람이 내 방 가는데 안 중요해? 아 우리 의자 바퀴 빠졌단 말이야. 바퀴가 빠져. 아유 이거 봐. 야 이거 사람 불러야겠다 이거.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. 옆집 사는 신혼부부인데요. 네. 아, 집이 방음이 안 돼서 다 엿들었는데 의자가 고장 나셨다고. 그게 들려요? 네. 아 이거 제가 고쳐드릴게요. 아 이거 사람 부르면 돼요 그냥. 가만 있어봐요. 아 저기요 바퀴가 고장인데 그걸 왜 뜯어요 그거를? 아 바퀴는 사람 불러야 돼요. 저 미친놈들 저거. 누구세요? 가연이 친구 레드벨벳 아이린입니다. 레드벨벳 빨간맛 불러보겠습니다. 갑자기? 빨간맛 궁금해 허니 계속 물면 쏙쏙 접어드는 스트로베리 그 맛. 여름이 지나가면 내가 갖고 있는 여름 그 맛. 그니까 무슨 맛이야 그게? 병맛인 것 같습니다. 나가. 예. 어머 어머 이거 동네 이거 구태하겠는데 이거. 아니 누가 자꾸 찾아오는 거야 누구야? 들어와. 오. 여기 맛있어. 아 여기야? 맛있어. 아니 누구세요? 어쩌. 저기. 아니, 누구세요? 늘 먹던 걸로 두 개 주시오. 아니 가정집에서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? 아니 그러니까 가정식 백반 두 개 달라고. 그 가정집이라고 여기? 아 이 사람 봐 이거 아주 이럴 거야 정말 나한테? 뭐? 내가 여기 백반집 다시 오면은 내가 당신 개야 알았어? 크으 아 잠깐 이거 숨을 왜 뱉어 근데? 다른 데로 가자고. 에이 동네 왜 이래 이거? 누구세요 자꾸 진짜. 아니 누구세요? 아예 과일쌤 여기에요. 아 누구시냐고요? 네 안녕하세요 서경석입니다.
아니 소경석이 왜 여기로 와? 아니 시험 공부 가르치러 온 거 아니야? 그러니까 무슨 시험을? 공무원 시험 합격은 애들이 사회복지사 합격 우리 모두 다 같이 애들이 왜 온 거야 여기? 왜 왔어요 여기? 토요일 밤 10시 20분 SNL 많은 시청 바랍니다. 이 코미디야! 아니 코미디에서 왜 SNL 얘기를 해? 야 양배차 어? 물 떠와. 아 누나 떠 마셔. 어이씨 이게 누나한테 어? 씨. 아 나 이제 태권도 배워가지고 누나한테 싸움 이기거든. 뭐? 야 담배. 봤지? 오 양배차. 오. 맞다. 전체 전력. 아빠를 향해 경례. 아빠. 자식. 네, 뭐 하고 있었니? 누나한테 태권도 배운 거 보여주고 있었어? 응. 오 지리는데. 오 말투 뭐야? 이놈 자식아 아빠도 니들이랑 소통을 위해서 급식체를 배웠다. 아빠 저기 노래도 배워왔어. 어, 들려줘 들려줘. 너와 결혼 가기라고 생각했어. 오진 집 지린방에서 같이 자는 부분 실컷 기모띠 하려 했어. 한순간 에바 참치 된 꿈 슬퍼서 흑유 흑유. 아빠 캐리했다.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. 벌초하러 왔습니다. 아, 무슨 가정집 벌초를 하러 와요? 어이, 잡초가 없네. 이 사람은 집에 잡초가 왜 있어? 아, 땀 많이 흘렸네 이거. 저 목욕 좀 하고 가겠습니다. 어이 사람아 남의 집에서 왜 목욕을 하고 가? 에이 지금 겨드랑이 젖은 거 안 보여? 미친 사람 아니야 이거? 어머! 이 사람 진짜 샤워! 어머! 어머 뭐야! 어 이게 남의 집에서 진짜 샤워를! 어머 빤스 이거 똥부동! 어휴! 벌초하다 똥을 다 훔쳐왔네! 정혁! 이거 욕조 물 온도 좀 체크해줘요 빨리. 어? 왜 따뜻해 이게? 우리 집 온수 안 되는데? 헤! 옷 좀 쌌지롱! 이런 아직 그게 중요해! 아 우리 자전거 고장났단 말이야! 어디가 고장났어 이게? 이쪽. 아이 이거 빵꾸 났네 이거. 저기 지렁이 끼우면 돼 이거.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. 아 옆집 사는 신혼부부인데요. 네. 아 집이 방음이 안 돼서 다 엿들었는데 자전거가 고장나셨다고. 어 그게 틀렸어요? 네. 아 저 보세요 제가 고쳐볼게요. 아 이거 저기 가서 바로 저기 고치면 돼요 이거? 한번 당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. 아니 야 이 사람아 저기 바퀴 빵꾸난데 이걸 왜 뜯어 이거를? 바람 빠진 거예요? 아 그건 못 고쳐요. 아니 이거 아 이거 새로 사야 되잖아 이거. 아유 씨 아, 진짜 짱나게. 아, 누구세요? 저 가연이 친구 러블리즈입니다. 러블리즈 아추 불러보겠습니다. 갑자기 와서? 너는 내맘 모르지 아추. 너를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. 너만 보면 해주고픈 얘기가 참 많아. 너의 입술이 나의 입술을 참기가 힘들어. 아추. 너 담배 피니? 저게 친구야 저게? 아 그래도 애는 착해. 저 20년 꾸른 것 같은데 쟤는. 아 누가 자꾸 찾아. 누구세요? 야 이 사람아. 아니 오토바이 타고 안방까지 들어오면 어떡해. 여기 수원 아저씨 어떻게 가요?
이 사람 가정집이야. 빨리 저리 나가 저리. 아 저쪽이에요? 고맙습니다. 비켜! 쳐버리기 전에. 어머? 아니 집에 돌을 깔았니 이게? 어머? 꼭꼭 감아라 머리카락 빠지나 꼭꼭 감아라 샴푸로 감아라. 차인표 같아요? 아니 전혀 아닌 것 같은데? 누가 누굴 판단해! 제 성격이 원래 저러는 게 아니야. 왜 쏘았어 왜! 아이 가다 기름이 다 떨어졌네. 요 5,000원 어치만 넣어주시오.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이거? 그거 그냥 참기름이라도 넣어! 오토바이 참기름을 왜 넣어요? 구수하니까! 넣어! 야 뚱경제비. 네? 너 나랑 금산유계소에서 도리도리 뱀육 먹을래? 아 좋아요! 타! 네! 미친놈 이거. 자! 가기 전에 아빠라고 불러봐. 아빠! 아들! 오예! 오예! 어 잠깐! 오예! 아 무기가 있어! 오? 오? 아씨! 오? 자 가만히 있어! 어? 잡았어? 아이씨! 가만히 있어! 어? 이번엔 잡았어? 에이 진짜! 아, 왜 이렇게 못 잡아! 이번엔 내가 잡아볼게! 가만 있어? 어? 잡았다! 도시도 좋지만 어? 아 빠졌다! 전체 차렷! 아빠를 향해 경례! 아빠! 자식! 뭐하고 있었니? 무기 잡고 있었어? 어지고 지리고래를 입고 말투 쩐다! 아빠 니네랑 저기 소통 좀 하려고 급식체 배웠다. 그래서 아빠 노래도 배웠어. 어? 진짜? 해봐! 내 사랑이 머리에 지리면 추억이 기모띠 되고 피가 지리는 그 길을 따라 오지게 오지게 걷다 보면 사랑비가 지려와. 이놈도 현우 터졌구나. 누구쌤? 안녕하세요. 우체통 설치하러 왔습니다. 아, 가정집에 무슨 우체통을 설치해요? 그래요? 야 요즘 나 이메일 쓰나? 아니 언제 쪽 사람이야 저거? 아우 출출한데 이거? 저 밥 좀 먹고 가겠습니다. 너 남의 집에서 무슨 밥을 먹어? 이씨, 일요일에 내가 요리사야! 이 자식아 오늘 화요일이야! 방송 나가는 게 일요일이고. 저기요. 어머. 야채 있어요 야채? 야채는 말라 씨. 빨리 나가 씨 소위 나채로 있어 빨리 먹고 와. 옷에 냄새는 거 아니야. 저거 빤스 뒤집어 입었네 저거. 지금 그게 중요해? 이 자식아 남이 지금 빤스만 입고 있는데 안 중요해? 아 청소기 망가졌단 말이야. 뭐? 이게 무슨 리액션이야? 청소기가? 어머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를 이거? 어? 아이고 이거 저기 사람 불러야겠네 이거. 어? 누구세요? 아 옆집 사는 신혼부부인데요. 아이 집이 방음이 안 돼서 다 엿들었는데 청소기가 고장 나셨다고. 어 그게 들렸어요? 네. 아 저 보세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. 가만 있어봐 이런 거는요. 아 이거 다 열면 어떻게 이거를? 이런 모다를 쓰는구나. 우리는 다른 거 사요. 아유 진짜 누구세요? 여기 석포 사리 맞죠? 예 맞는데요. 여기 다음 주에 전국노래대랑 하죠? 어 맞아요. 나 거기 좀 참가하려고 그랬는데 이쪽 집으로 주소 이전 좀 합시다. 어 처음 사람 무슨 주소 이전을 일로 해? 어? 아 됐고 그냥 고음이나 한번 올려볼게요. 갑자기? Fuck it man call.
뭐야 대신. 뭘 웃어? 뭘? 뭘 웃어? 이봐, 앞으로 길에서 나 마주치지 마셔. 갑자기. 저 골든 바지가 미쳤나 저게. 뭐 저런 사람이 나왔어. 동혁, 그 라면 끓일 때 면부터 넣어요, 스프부터 넣어요? 나 같은 경우는 스프부터 넣지. 물부터 넣어야 돼. 당신이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야. 씨,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저거? 누구야? 누구야? 가연이 친구 JYP 선미입니다. 네가 선미야? 선미 노래 가시나 불러보겠습니다. 갑자기? 왜 예쁜 날 두고 가시나? 너의 향기를 원해 모두가. 바보처럼 너는 왜 자꾸 몰라? 넌 정말 버린 것 같은 나쁜 놈이야. 왜 예쁜 날 두고 가시나. 띠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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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
메이크업. 네 옆에 서면 난 트러블 메이커. 저 노래장 나가면 인기상을 탈 수 있겠네. 갑시다. 저것들을 패고 징역을 갈까 말까. 어? 아빠가 무슨 그런 말을 해? 뭐? 아빠 미워. 아니 갑자기 왜 그래 얘네가? 야 이 자식들아, 니네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? 이 자식 아빠 생일인데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우리 아빠. 폭포빌라 화재 진압 완료했습니다. 오늘 진짜 왜 이래? 진짜 집구석이 이게? 성효, 야 이거 어떡하지? 이거 프라이팬 싹 탔네 이거. 새로 하나 사요? 일로 와봐. 너 왜 그러는 거야 우리 집 와갖고? 나랑 얘기 좀 하자. 당신 13년 전에 기억 안 나? 아니 13년 전에 아무 일도 없었어. 나 시험 본 거 오늘 결과 나오거든? 너 공부 못하잖아. 떨어졌겠지 뭐. 무슨 그런 재수 없는 소리를 해. 빨리 침 뱉고 취소해. 아, 알았어. 취소. 잘했어. 아, 진짜 뱉었네.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이야. 아, 잠깐만 내지 뭐. 자식! 아빠 나 플스 사줘! 이 자식이 너 돌대 사준 공갈 젖꼭지 잃어버렸어? 아 그게 언제 쪽이야! 그걸 끊으면 되지! 딸 애들 다 했는데 나 좀 사줘! 이놈 자식이 어디서 대들어 이게? 아 사달라고! 너 가야지 가서 종 갖고 와! 어? 아씨 알았어! 어? 아. 너 이씨! 와! 뭐야, 내가 뭐. 그럴 줄 알고 탄창 빼놨지? 내가 그럴 줄 알고 수류탄 갖고 왔지. 아빠 잘못했어. 아빠 잘못했어요. 장난감이야 이거. 이놈아 이거 터뜨리면 다 죽지. 나까지 죽지. 여기 사정권인데 여기가. 그치? 누구세요? 아 예. 안녕하세요. 자 모내기 하러 왔습니다. 아니 무슨 가정집에 모내기래요? 야 이 사람아, 어디 방바닥에 뭐를 심어? 아니 쌀 안 먹어요? 아니 그거랑 비슷해. 모내기를 왜? 그래요? 아 이거 일만 했더니 살 많이 쪘네 이거. 저 운동 좀 하고 가겠습니다. 아 우리 집에서 운동을 왜? 에이씨 그럼 얘처럼 돼! 저기 또라이가 왔네 저게.
이게 몸매가 뭐야 이게? 다 큰 놈이 다 아빠가 해준 거잖아 이렇게. 가슴 딱딱한지 만져봐. 아, 내가 그걸 왜 만져 내가? 아, 힘 빠져 빨리 만져. 씨. 아, 씨. 다시 다시. 아, 씨. 왜 이래? 나 가슴 예민하단 말이야. 어, 미친놈 지 혼자 말하고 지 혼자. 누구세요? 아, 안녕하세요. 저희 옆집 사는 신혼부부인데. 어, 예, 안녕하세요. 아, 이 집 부실공사예요? 아,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? 아, 벽에 철근을 안 박았다니까. 아, 그게 말이 돼 그게? 못 믿으시네. 봐요. 어? 어머! 똑똑이 맞죠? 아니 그걸 왜 굳이 부시고 가 그래? 어머 우리 빌라 올라가 줄 서 있는데 거기 저기 어? 저기 저기 서 왜 아, 누구야? 저 가연이 친구 FX 크리스탈입니다. 네가 크리스탈이라고? 예 누에피오 불러보겠습니다. 갑자기? 무섭네요 지금. 누에 삐요 나 어떡해요 언니. 내 말 좀 들어봐. 내가 그 사람의 언니 모르겠어요. 나 어떡해요 당수. 내 말 좀 들어봐. 나 어떡해요 아주 아버지. 날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. 여기요. 여기 닭가슴살 남았는데 먹을래요? 오, 그 좋지. 아니, 이거만 좀도 왜 그래? 가슴 예민하다고. 너 진짜 한번 뒤져볼래 진짜? 아, 잠깐. 누구세요? 어? 어디서? 아, 예. 여기 혹시 B형 있어요? B형? B형? 아, 내가 B형인데? 당신 B형이야? 예. 당신 약간 욱하고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 있지? A형을 만나면 내 A형들은 이렇게 상극이라고, 알겠어요? 그 A형들은 맨날 소심하고 쪼잔하고 한 번 삐지면 한 일주일 가. 그리고 어디 뒤에 가서 남 욕이나 그렇게 질질질질해 대. 그런 개쓰레기 같은 놈들이 그게 나야. 빠둠빠 두비두바 원소심이 빠둠빠 두비두바 그게 나야. 그게 나야. 좀 미친 사람이 왜 저래 저 아저씨. 얘들아 이사 가자 이제. 어, 어? 가자 아빠 진짜 못 살겠다 여기. 어? 무서워 죽겠어. 누구세요 자꾸. 어, 마침 집에 있었네. 나 여기 빌라 주인인데. 어 예, 안녕하세요. 내가 이놈의 음식물 쓰레기 냄새 때문에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. 잠을 잘 수가. 음식물 쓰레기는 화요일 날만 내다 버리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요 몇 번을. 아 오늘 화요일이에요. 벌써? 아, 아, 음식물 쓰레기. 아, 이거 우리 것도 아닌데 이거. 어떤 미친놈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저기 똥 묻은 주 반스를 버려놨어 이거. 그게 나야 빠둠빠 두비두바 똥 묻은 반스 빠둠.